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계속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멋지게 희난의 장식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네, 다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밑줄로 하시고요. 예, 1번에 자유무역을 확대한다.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니겠지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답을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보너스 점수를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관객이 푸른 국적으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이요. 쭉쭉 얘기가 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서비스까지 자유무역을 확대한다. 바로 WTO 세계무역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1번 정답. 자, 여러분 3번에 갑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약화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예, 1, 2, 3번 다 멋집니다만 4번. 상위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위 4번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면 생뚱맞는 얘기죠. 4번으로 갑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집단 갈등, 집단 갈등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활 경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빠른 사회 변동을 겪는 사회에서 관찰입니다. 빠른 사회의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 결국, 과거 세대, 오늘날 세대. 그 세대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5번. 관계 깊은 사회 문제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율 급증, 산업화 핵가족화, 노후 문제 급증. 바로 뭡니까? 가족 해체 문제로 막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바로 고르셨겠죠? 6번입니다. 근대 이후 사회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번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근대 이후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의무가 강조되는 거. 이건 과거, 전통사회에서 얘기되는 거죠. 2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답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태도. 자, 여러분. 인도에서 암소를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암소가 배설하는 쇠덕이 중요한 뗄감이 되는 동시에 필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또 노인들이 양로로 생활하는 것을 미국인은 오후 설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래 대반에 우리나라에서는 돌봐줄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각각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그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하자고 하는 문화상대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회.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4번 정답이고요. 자, 8번 오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인 체로키 종족은 백인의 영어를 접하게 되면서 영어 알파벳으로 아이디를 얻어서 세코이어라는 체로키 문자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자극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자극전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예, 강좌고는 문화의 특성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만 미국 학습을 통해서 아랍의 사람들은 본을 서로 비벼대면서 인사를 하여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반가움을 어떻게든 표현한다. 반가움에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응?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아랍이건 똑같이 인사를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보편성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화 이해에 대한 관점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회의 보편적인 존재하는 문화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또 반복되나요? 끝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상대성. 상대성이 그건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자, 11번으로 오셨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문화의 성격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발명, 발견,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4번의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변동성. 예.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관계 깊은 개념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크게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은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걸 문화지체라고 하죠. 문화지체. 그, 우리 저, 뭡니까. 총정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화관에서 그냥 뭐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립니다. 전철 안에서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혼자 큰 소리 칩니다. 문화지체죠. 2번입니다. 13번. 정책의 변화로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현대 세계에서. 예,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전혀 아니지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보실까요? 14번이죠. 현재 진행되는 대변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을 골라가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오늘날 무슨 사회입니까? 그렇죠.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3번이 되겠죠.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게 그야말로 그냥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15번에 오셨죠. 미래연구함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을 올라가겠습니다. 알맞은 거 밑줄 하시면서. 와, 여러분. 이거 우리 꼭 시험에 나온다 부탁을 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들 씩하고 웃으시는데. 자, 가해서 보세요. 두 번째 중 중간부터 보세요.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 공통점을 묶어서 결론 1위까지 계속 전식해 나간다. 전문가 합의법입니다. 바로 뭐 전문가 전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내용. 이 나의 내용은 뭡니까? 20여 년간 인구 성장이 꾸준히 감소했는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구 성장에도 서지에서는 음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여기서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추세 외사법을 얘기하고 있죠. 자, 1번에 제대로 연결해 놓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요거, 별표, 완별표 하나 부탁하고요. 다음 중 국토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예, 4번에 가서 보세요. 인위적 환경에는 자연 상태의 땅 자체만 의미한다? 다이소의 땅 자체만 의미한다? 노죠, 노.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요. 17번, 풍수지리, 이 풍수지장, 이것도 100% 시험에 나온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전통 마을의 입지도인데, A마을의 입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알맞지, 이거 보세요. 알맞은 거 골라달라고 했지. 알맞은 거, 알맞은 거. 예, 이 한 해에 발목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밑줄. 예, 저처럼 이 미스테이크 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거 탁 밑줄 해놓고서. 남양이어서 일조량이 풍부하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에 산을 등지고 있어서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거. 이게 바로 풍수질입니다. 예, 배산 임수.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 리을 묶어놓은 거 몇 번 있습니까? 예, 2번에 나와 있죠. 자, 18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도 여러분들이 눈사각을 잘 찍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천하도, 천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충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상상도, 이 관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번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멋지게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번입니다.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알맞은 거. 예,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알맞은 거, 그 밑줄 해놓으시고. 그렇죠. 1번이죠. 산계하고 수계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꼭 띵크하시고요. 2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두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예, 알맞은 거. 다시 한번 밑줄. 간은 뭡니까, 이거? 이런 지도를 여러분들이 잠전도장을 찍어놓으세요. 대동여지도. 나는 천하도. 예. 이 대동여지 천하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맞은 거. 그렇죠. 가보다 나 지도가, 대동여 지도와 천하도가 광범위한 지역을 묘사했다. 이 천하도는 뭡니까? 세계 지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곧 띵크나시죠? 분명히 제가 판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전술된 택리지, 이중안의 택리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밑줄. 예, 4번에 우리 민족의 잘못된 기복관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뚱맞는 소리입니다. 자, 2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지리조사 방법 중에서 야외조사,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내조사, 야외조사. 이 구분을 하자고 했잖아요. 실내조사가 1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외조사,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야외조사. 야외조사, 실외조사 같은 얘기입니다. 이루어지는 활동은, 그렇죠. 2번, 관찰 및 결항이죠. 이 실외, 바깥에 가서 보는 거 아닙니까? 2번 정답. 자, 아주 지금 멋진 문제가 마지막 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3번. 자, 우리나라 얘기를 설명하는 것 중 알맞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23번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대한해협은, 아이고, 이것도 제가 또 실수했네요. 알맞은 거, 알맞은 거. 예, 알맞은 거 밑줄 해놓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앞에서 풀어봤잖아요.
꼭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예, 2번 대한의 해협은 3회리를 적용한다고 하는 거 판선도 해드렸죠. 좋습니다. 2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지리정보 체계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우리 합의를 봤었습니다. 예, 4번에 나와 있네요. 지도의 수정과 축소 확대가 수월하면서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다. 예, 4번 정답이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인구, 취락, 농업 생산물 분포도 지리적 현상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지도의 유형, 적합한 지도의 유형 밑줄 하시고서. 예, 이거 뭡니까? 그렇죠. 점묘도, 일본에서 얘기되고 있죠. 예, 통계 지도의 유형, 바로 이제 점묘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예, 모쪼록 이제 여러분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건강관리입니다. 예, 편하게 이제 건강관리 하시면서, 절대, 예, 이 여름에 또 감기 걸리시면은 여러분들 능력을 100% 10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멋진 결과, 나온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정말로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